여러분들이 2000년 전, 3000년 전 종교를 믿고 있다 이 말이야. 요새 신형차가 나왔는데 2000년 전 구르마 타고 다닐래?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? 내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냐면 모든 종교가 인류에게 좋은 일을 했다 하자. 시대가 변하면은 그 지도자가 동방 땅에 온다 이 말이야. 와서 그자가 이런 걸 직접 가져와서 이것만 가져왔나? 천군 천사 있나 없나? 천사 내 1억 받고 주죠? 그러면 천사가 가짜면 1억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나? 이전 세계 매스컴이 이걸 보고 있어. 아니, 천사가 가짜요? 대천사가 가짜요? 천사와 대천사를 무한대 덩어리 짊어지고 이 다섯 가지 축복, 성령, 은사, 은총, 권능, 에너지 여섯 가지를 가지고 지상에 내려와 있어 지금. 근데 알아보나? 알겠죠? 우리는 몇천 년 전께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. 자동차도 요새는 전기차로 가죠. 나중에는 공기차가 나오겠지. 점점 진화되겠죠. 나중에는 태양열차가 나와. 태양열을 세게 빨아당겨가지고 그냥 차가 어디든 가면 충전이고 뭐고 필요 없어. 그냥 배터리 뭐하러 실어? 그 중금속을 싣고 돌아다녀. 맞아, 맞아.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차가 맘대로야. 충전 안 해도 되지? 좋아, 안 좋아? 그런 시대가 왔는데 옛날에 가마 타는 걸 지금 고집하면 되나? 그 몇천 년전 것을 무조건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발전은 해줬지만 이제 호갱령을 알아봐야 돼. 밭을 바꿔야 되겠죠? 호갱령이 그 정치 밭을 바꿀 거죠? 1억 주죠? 월 150만 원 주죠? 노인들 220씩 주죠? 지상 낙원이 코앞에 와 있어.